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은신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코로나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정말 지긋지긋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이 최고 단계일까? 코로나가? 네. 아니라고 말은 못해요. 솔직히 아니라고 말은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받는 거로는 10월달까지가 최고이지 않을까. 양력으로 10월달, 그게 음력으로는 9월달이에요. 그때가 최고에 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요, 제가 실령님한테 받기로는 몇년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메르스라든지 우리가 신종 플루 같은 독감처럼 늘 같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그래서 백신이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최고치라고 하기에는, 글쎄, 10월달. 근데, 한겨울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 나올 일들이 또 있다라고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한 고비를 10월달에 딱 터지고 나서 좀 조춤 했다가, 또한 번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이 마스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지겨워 죽겠어, 진짜. 새로 사람 만나는 자체가 무서워. 마스크 안 써가지고 때려가지고 폭행 일어나고 이게 지금 뭔 세상이냐? 총칼만 안 들었지 이게 진짜 세계적으로 전쟁이에요 지금 인명의 단축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자영업자들이 망해서 손님이 없어서 부도가 나고 난리가 IMF보다 더 심한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우리 미래의 밝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요 배움도 못해 그 인지되는 게 마스크는 항상 써야 돼. 그게 진짜 머릿속에 이제 세뇌가 됐어, 애들이.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는 진짜 말로 표현을 못 해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라는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당연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진짜 나 하나 안 걸리면 되지라는 마음 가지시면 절대 안 돼. 특히 젊으신 분들, 10대, 20대 분들, 정말이야. 다들 나 하나만 안 걸리면 되지라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마스크 필수하셔야 돼요. 올해 10월달까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나큰 고비가 온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겨울 수련회 갔을 때는 한 번의 고비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을 하자. 그게 제 점사 내용입니다.